오늘은 풍수 그림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집에 적용하기 이전에 알아두어야 할 기본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풍수를 소재로 한 풍수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재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풍수 그림에도 재물운을 좋게 하는 그림이 있는가 하면 성공, 행운, 건강, 부부금술, 자식운, 합격운 등을 좋게 하는 의미를 가진 그림도 있습니다. 풍수적 가치를 지닌 그림은 형상이나 색감에 좌우되며 풍수 그림의 본질적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제대로 된 풍수 그림을 만들 수 있는 것이랍니다. 간혹 풍수 그림을 재물을 불러준다고 무작정 구입해서 걸어두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풍수 그림은 각 개인마다 사주에 맞는 그림과 방위가 엄연히 존재한답니다. 풍수 그림은 대중적으로 알려진 매뉴얼대로 집이나 사업장 안에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은 사람의 기가 머무는 곳으로 거주자의 에너지와 기분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거주자에게 긍정적인 느낌과 기운을 주도록 풍수 그림을 배치하는 것이 풍수의 원칙만큼 중요시 여기며 풍수 그림을 사용하기 전에 긍정적인 기운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서지 않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것들이 있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행해야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정리정돈과 청소입니다. 먼저 현관 그리고 주방, 화장실에 쌓인 잡동사니를 치워주어야 하며 이렇게 정리정돈을 거치면 기의 흐름이 개선되어 집안 전반적으로 좋은 기운이 채워진답니다. 풍수 그림을 적용하기 전 정리정돈이 우선이 되어야 좋은 기운을 가져올 수 있는 조건이 커진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현관의 경우 조명을 밝게 하고 거실은 그 크기에 알맞은 가구를 배치하여 기가 자연스럽게 흐를 수 있도록 모아주어야 좋으며 이렇게 기본적 요소를 갖추고 나서 풍수 그림을 활용해 기가 넘치는 곳은 덜어주고 기가 부족한 곳은 채워서 보완해주는 것이 풍수 그림을 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이랍니다. 풍수 그림 선택 시 유행이나 판매가 많은 곳이라고 무조건 좋은 그림이 아니랍니다. 풍수학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정보로 가득 채워 사람을 현혹하기 위해 무분별하게 의미를 맞춰가며 제작된 그림을 구입해 사용하는 것은 득이 아닌 복이 될 수 있음을 필히 알아두셔야 하고 우리 집에 건다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그려진 그림이야말로 진정한 풍수 그림이라 할 수 있으며 모든 그림에는 그림을 그린 사람의 기운도 묻어난다고 합니다. 색감이나 형상이 우울하고 침침한 그림은 풍수적으로 반드시 피해야 한답니다. 좋은 그림이란 그림을 바라볼 때 색감이 따사롭고 생동감이 넘쳐야 풍수적으로 좋은 그림이라 할 수 있답니다. 오늘은 풍수 그림을 사용하기 전 기본으로 알아두면 좋은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저희 아트 뮤지엄은 항상 유익하고 재미있는 풍수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늘 가정에 복이 만발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